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여러분들 아주 열정적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2부에서는 1부에서 종목 상담했던 내용들 분봉 매매 그럼 어느 때 하면 좋겠느냐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모의 투자 지금 열어놨어요. 모의 투자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하듯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 일봉이 지금 양봉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전고점 인근이긴 한데 자 선물 옵션 또 분봉 매매는 또 좀 달라요. 주식하고 제가 들고 하루 넘기는 게 아니라 빠르게 10초 안에도 매도하고 나오기 때문에 짧은 추세 큰 추세 다 판단해야 돼요. 여기서 사서 5분 안에도 끊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방으로 봐야 돼요. 일봉이 맨 먼저 일봉 봅니다. 그러나 위에 저항대가 좀 있겠네 미리 판단해 놓습니다. 그죠? 70.96 크루드오일이거든요. 이거 기름이야 기름. 그래서 여기 올라가도 여기 저항대가 좀 있겠네. 여긴 저항대다 이렇게 판단해 놓고 자 그래도 하방보다는 아직까지 상방이기 때문에 상방 위주로 봐야지. 까지가 일단 지금 현재 판단이고 자 지지장을 이제 판단해야 돼. 이게 30분봉이에요. 그 다음 큰봉 기간이 큰봉 여기가 지지 그리고 여기가 저항대를 돌파했어요. 대략 여기 인근이구나. 69.50 그러니까 60일에 이평선 여기 인근은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네. 69.50은 지지권이다. 딱 이렇게 판단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또 그러나 여기 전고점 라인에 지금 70 라인에서 조금 저항받고 있네 이렇게 딱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분봉을 넘어갑니다.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일일이 다 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만 딱 볼게요. 자 이렇게 지지저항이 있는 겁니다. 밑에 만약 처지면 쭉 쳐져요. 왜? 고점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판단해 놓는 겁니다. 자 여기가 단기 지지권입니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여기 69.50 보이시죠?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 짧으면 짧을수록 짧은 시간의 흐름밖에 모르기 때문에 긴 흐름을 좀 봐놔야 큰 흐름을 안다고요. 그럼 이것 가지고 긴 흐름 보려면 너무 좁혀야 되니까 눈에 안 들어오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짧게 흐름을 보기 위해서 5분봉을 기준으로 할 건데 1분봉의 흐름도 이제 봐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더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긴장되는 순간. 오래간만에 또 하는 거거든요. 참. 자, 어차피 성부를 맨날 하는 입장이니까 성부에 연연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승부를 걸고 지면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인정하기 싫은 게 문제입니다. 나 졌다. 손절. 이렇게 딱 돼야 그게 잘하는 거지. 손절하기 싫어.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잔하게 음악 틀어놓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 박스권입니다. 단기적으로. 69.75와 70.08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요. 자, 여기 마지노선인데 안 깼어요. 강하게 돌파해내면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20일에 저항권에 있어요 지금. 자 판단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박스권 자 여기 돌파하면 위로 가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요거를 먹으러 갈 것이냐 기다렸다가 갈 것이냐 일단 위로 따라가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그 대신에 밑으로 쳐져도 여기서 추가 매수할 거예요. 이건 물타기 아니에요. 상방향으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물타기 아닙니다. 이렇게 깨지는데 상방으로 들어갔다가 밑에 이런 데서 물타기 하는 거 그건 물타기 맞아요. 일단은 시그널이 나왔어.
원래 한 30분 이상 봐야 돼, 사실은. 그리고 여기도 부담스러운 자리 맞긴 맞아요. 올라가봤자 여기 원래 매도 자리거든요. 여기가 딱 매수 자리였어요. 아까 올라 말아 올리면 살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언제 기다리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지지권이죠. 여기 돌파됐던데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올라가면 먹어요. 매도 주문 세 개 중에 두 개 대놓습니다. 분할 매도.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좀 있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처지면 손실나기 때문에 짧게 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수익 나는 게 얼마든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한 개는 좀 더 들고 갈게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가 지지권일 거기 때문에 여기 오면 또 살 겁니다. 아까 두 개 끊어 먹었잖아요. 그 말이에요. 분할 매도 하라는 게 완전 안 끝났기 때문에 두 개는 끊어 먹었고 내려오면 다시 두 개 더 들어갈 거예요. 야, 마이크가 좋아서 그런지 꺼도 기침 소리 다 들어가네요. 꺼놓고 한 몇 초 있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아유, 쫓아갈게요. 한번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아, 빠진다. 여기야 지지권입니다. 여기 90. 여기. 돌파 시도 넣죠. 취소. 대놓고.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정도 대놓을게요.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상황 생긴다. 여기 매도 때리던 애들이 로스컷 내지는 여기서 신규 물량 다시 한번 더 추가 들어가고 막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한 번 정도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매도 짧게 때렸던 애들이 못 챙겨내고 버티고 있다가 하다가 로스컷 바바바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저점 깨진다고 하방으로 때릴 수 있어요. 어디? 여기 지지권인데 깨졌잖아요. 밑으로 하방을 때린 애들 있다고요. 걔들이 손절로 오기 때문에 위로 막 치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면 30분 봉에 21선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옛날에 제가 친 거예요. 이거 저작권 잡고 있어가지고 뭐딴거 틀면 안 되길래 제가 어쩔 수 없이 조용하게 쳤어요, 저번에. 감사합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를 잘못 넘어가고 있어요, 구치를. 그래서 이거 대놨어요, 그냥.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하나 추가했는데, 그죠? 정정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깨져버리면 상당히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넥라인이 여기입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100% 먹지 못하거든요. 여기 깨지면 여기까지 정도 용인하고 손절하겠습니다. 야, 깨진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요. 여기에서 살아남으려고 용을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낮에 주식 보면 흐름이 이거보다 훨씬 늦잖아요. 그래서 도움 됩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세게까지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했어요. 일단 넥라인 깨졌어요. 반등 나와도 밑으로 처질 걸 예상하고 일단 방향 전환했습니다. 손절하면서 아 다시 올라가면 뭐 안 되는 거겠죠. 실패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제가 뭐 벌고 뭐 깨지고 이거는 소용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장대 거래에 음봉 떨어지면 매도 시그널이다 아니다? 매도 시그널 맞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 잡고 있던 거 손절했고 매도로 들어갔어요. 야, 근데 땡기네. 참. 그러나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7호 여기 인근이 매도 그러니까 깨졌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내려오면 여기 정도 5,7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10틱 여기 깨고 내려오면 10틱 이것도 손실이 많네. 아. 그래 모의 투자 적어놔야지. 자, 넥라인이 깨지는 큰 음봉이 나와서 매수 들고 있던 거 손절해버리고 매수로 바로 인근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로 바로 들어갔는데 자, 스트레이트로 쭉 밀렸으면 좋았으나 일단 반등 나와요. 반등 나와도 다시 튕겨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까 강의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튕겨 내려가면 강의했던 내용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인근 다 저항으로 바뀐 거예요. 일단 추세선으로 봤을 땐 여기가 저항 맞아요. 일단은 틀리면 어떻게 되냐? 또 손절해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손절했어요. 여기서 추가하고 한 거 손절했습니다. 손절했는데 막 올라가고는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여기서 지지 받는 거 보고 여기서 올라갔는데 밑으로 처지면 깨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손절해야 돼요. 안 하고 버티실 때 밑으로 쭉쭉쭉쭉 빠지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깨지고 손절 이후에 그냥 보고 있다가 바운드 오는 거 보고 뭐 매도 때려도 되고 하는데 일단 깨진 초입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갔어요. 자,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수익인데 다시 올라가려고 폼 잡네요. 야. 호이야, 버처 정도가 아니고 정신 못 차린다. 1분 안에, 5분 안에 그냥 올인되는 거 천지다. 어저께 끝내주는 날이지. 수요일이 그게 있거든. 지표 발표 있거든. 파파파파파파. 아, 참. 아직까지 절망할 단계 아닙니다. 추세가 깨졌고 고점이 자꾸 낮아지죠. 우리가 흔히 아는 head and shoulder입니다. 그죠? 여기 가면 밀리는 게 정상이에요. 다섯 개 뺏기 못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조금 더 있다면 여기서 매도 추가로 하면 되는 권역이긴 해요. 여기 정도 올라갔다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적당히 하고 끝내야 되는데. 또 자존심 있어가지고 깨지가지고 끝내긴 또 싫어하잖아. 시간 한참 지나갈 건데 그러면. 아유 참. 자, 이렇게 추세 아까 꺼놓은 거 있죠. 여기 가니까 돌파 잘못하고 밀립니다. 여기도 지지돼야 되는데 깨졌어요. 그럼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바운드 나와도 밀리는 게 정석이에요. 일단 정석. 여기서 강하게 치고 여기 가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상방의 입장에서 좋겠죠. 밑으로 안 쳐지고 일단 한 단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빠지더라도 여기서 움직이는 게 좋지, 여기서 바운드 못 나오고 여기서 밑으로 쳐져가 움직이면 더 안 좋아요. 그 이야기 많이 한 겁니다. 그 케이스가 지금이에요. 밑으로 쳐지면 콜은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거의 밑으로 더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는 기대를 한 번은 걸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아까 상황은 30분 봉상에서 20일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대박 깨려고 하고 있죠. 끌어 당기긴 했지만 이게 그대로 주효하면서 밑으로 장대 음봉이 내려오면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69.50이 상당한 중요 지지권인데 여기를 삐리삐리 하다 깨버리면 밑으로 여기까지 더 열려 있는 겁니다. 69.10 정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상공에서 이걸 깨버리면 제가 손실 많이 하는 거고요. 못 깨고 위로 가면 또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어렵지. 한순간에 끝난다. 한순간에 잘못하면.
자, 여기 위로 치고 올라가면 자동 선절 나오게 해놓고 그냥 끝낼게요. 여기로 딱 올라가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망했다고. 자, 6이니까 40틱 선절로는 딱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현물하다가 ELW라는 걸 알게 돼 가지고 2008년도에 2007년도에는 수익 내고 있다가 전문가 방송을 1년 듣고 독립해야지 했다가 하락장을 맞았고 해필 강연회를 갔는데 ELW라고 주식 워런트 레버리지 4, 7 되는 거 했다가 박살이 나면서부터 선물옵션에 들었지. 그러다가 낮에 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선물옵션 국내거는 너무 기가 내국이니 개인들 자꾸 흔드는게 너무 심해서 크루도일을 하게 됐지만
옛날에 20개씩 했다. 이 곱하기 4 왔다 갔다 생각하면 돼. 벌써 지금 곱하기 4 하면 4, 6, 24, 240만 꼬라박은 거야 지금. 저번에 방송 호야는 못 들었겠지만 하루에 뭐 돈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우습지. 제정신으로 살겠냐? 그래가지고 하루에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 엄청나지. 자, 제가 벌고 안 벌고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흐름을 오늘 익혀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만 추세선을 끄면 여기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여기 저점이고 여기 저점 아닙니까? 여기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지 60일에 지지 바다가 올라가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조금 먹다가 밑으로 쳐졌어. 그러면 어떻게 됐다? 넥라인이 깨졌으니까 반등하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고. 근데 나는 여기서 쫓아갔기 때문에 밑으로 추가로 내려가야만 플러스 나는 상황인데 플러스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지금. 그러면 여기가 깨지는 순간 밑으로 확 더 쳐진다고. 여기 깰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일로 내려오면 바운드 나오도 밑으로 깨질 가능성 높다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올라가가 여기 위에까지 여기 위에까지 가줘야 되는데 밑도 다시 쳐져버렸지. 여기 위에 있는 상황이 그나마 주식으로 따지면 반등해볼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안 돼요. 더 밑으로 쳐져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감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잖아. 여기가 깨지는 순간 밑으로 두두두둑 다 깨진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갔던 애들이라든지 여기서 버티고 있는 애들 매도 여기서 한번 참았고 여기서 다시 깨지면 매도가 확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여기를 지지 못하고 깰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 전저점 권역이니까 여기를 지지할 수도 있다고 지금 표를 해놓은 겁니다. 지지권이에요. 지지를 해야 되는데 깬다. 다음에 올라도 여기가 저항됩니다. 자, 본전 으로 가기 위한 하방으로 내리꼽혀야 본전으로 갈 수 있어요. 내지는 플러스로. 야, 또 들어올리네. 내가 넘버2거든. 낮에 본업에서 넘버원의 승인을 못 받았다. 낮에 펴놓고 할 상황이 못 돼, 그러니까. 자, 여기 반등까지 나왔는데 적당하게 처지고 여기를 자꾸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갔던 우리 주식 투자 회사들도 있잖아요. 여기 깨지면 하지 말란 이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란 겁니다. 눈으로 보고 계시죠. 일단 제가 벌고 잃고는 중요한 거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뭐라 합니까? 이걸 깨면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매수 들어갔던 걸 던졌어요. 손절했어요. 그죠? 그리고 매도가 되기 때문에 매도가 들어갔고 반등 나와도 여기 못 넘어간다는 게 지금 눈으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된다. 1번 그거 중요한 거예요. 딴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돈 벌고 안 벌고 이거 진짜 돈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여기가 넥라인인데 오늘 강의에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돼야 되는데 깨지면 안 된다. 반등해봤자 밀린다. 그러니까 다음에 깨지면 던져라가 오늘 강의의 핵심이에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맞죠? 올라가봤자 밀립니다. 야, 근데 또 세게 올라오네? 여기가 저항권 될 거야, 아마. 여기 안 깨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깨고 반등했으면 여기를 안 밀리고 가야 되는데 또 한번 밀렸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깰, 못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세게 뛰어넘을 올라오고 그러네. 되게 어렵다니까, 그래서. 자, 그럼 만약에 돌파하고 적당히 눌려주고 여기를 뛰어넘잖아요. 그럼 위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뭐든 반대예요.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고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저항을 상당히 힘든 저항을 깨고 내려가는 게 당연히 7, 80%의 확률인데 그것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돌려내잖아 만약에. 그럼 위로 세게 갑니다. 이번에는 여기 위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닥터 K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종목 상담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태를 매매, 분봉 매매를 통해서 이게 일봉하고도 거의 비슷한 속도라고 보면 되잖아. 현물에.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가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래 움직이고 저래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를 비교적 소설 쓰듯이 빨리 하는 이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사실은. 아홉 분 계신데 오리지널 우리 채팅방 회원들하고 생각대로님만 답 계시네. 자, 지우 선수가 채팅방에서 일주일 동안 보면서 뭔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안 것처럼 맞장구 쳤다는데 이해되기 시작하면 끝내주는 겁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이 그냥 끝내주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기까지는 금방은 안 되겠죠. 그게 금방 돼버리면 누구나 돈 다 벌게요. 그죠? 또 아는데도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위에 상방향 고집하고 손절 안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밑으로 축 쳐졌다면 끝장나는 겁니다. 난 위에 잡고 있었거든 아까. 근데 자꾸 밑으로 쳐질라고 폼 잡고 있어요. 왜? 여기 올라가면 저항권이기 때문에 자꾸 두드려 맞고 있어요. 여기 잘 못 넘어가는 게 7-80%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 저항선 추세선 이런 거 잘 끌 줄 알면 어디서 사면 되는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을. 자, 이제 여기 반등 나와가지고 60일도 터치하다가 이제는 위에 근처도 못 가고 반등하는데 240일에 저항을 받고 있죠. 이제 처질 가능성 더 높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삐리삐리하다 밑에 깨면 여기 깨면 밑으로 푹 처집니다. 이제 그러면 닥터 K는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플러스 내고 딱 나오는 건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지. 이게 크루드 오일의 가격 선물이지. 크루드 오일은 원칙적으로 매매를 안 끝내고 끝까지 만기일까지 가면 오일의 현물로 받아 진짜로. 당연한 이야기거든. 선물이 그런 거잖아. 먼저 선 아직까지 바상 안한 현물의 그때 가격을 예측해 가지고 그때 가격을 이 가격에 나는 사겠소 뭐 팔겠소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팔았던 사람은 공매도 쇼커버링처럼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살라는 사람 밑에 저 밑에 빠져있으면 싸게 사서 그 가격에 팔면 차익 생기니까 좋은 거고, 지금 팔았는데 저기 위에 가격으로 사 넣어야 되는 그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손실 나는 거 그런 거지. 호야우 앤드 채팅방 회원 여러분들, 이거 하고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 갔다 오면 희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담배 피러 갔다 망한 적 진짜 많아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못 끊고 있으니까 참 문제지 사실은. 자, 밑으로 깨질 확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넥라인 깨지면 어떻게 된다? 가봤자 못 넘어간다? 자꾸 저항받는다? 그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점대 지지대던데 깨져버리면 반등 시도 넣을 때 여기를 안 깨고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깨져버리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고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참 요강 기적이 차고 할까? 그거 뭐야? 영화 보면 UI 나오는 거 보면 회의장 들어가는데 전부 다 기적이 주잖아. 제발.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다. 중간에 마동석도 나오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되게 재밌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꺾기 시작하면 상방향 거의 끝났다 봐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제 50 지지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반등할 가능성 좀 있긴 한데 여기를 강하게 팍 깼다면 끝나는 거예요. 밑으로 확 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돈은 그렇게 누가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폐허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 지금 중동에 왕자들도 들어와 있고 홍콩에 큰 손도 들어와 있고 미국 형님도 있고 유럽 애들도 있고 난리도 아니지. 여기선 장난을 잘못 쳐. 그래서 큰 자금들이 같이 막 붙어가지고 진짜 힘으로 진짜 힘으로 붙었기 때문에 페이크가 있긴 있는데 너무 장난스럽게 페이크 못 쳐.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아마. 잘못했다 작살나거든. 그러니까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이 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 팍 깨고 나면 여기 있는 애들 다 던진다는 거 컴퓨터가 알잖아. 그럼 잽싸게 들어올리는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먹혀 들어갈 때는 지가 실행하고 그게 안 먹혀 들어가고 상대편 힘더 세가지고 빠지면 바로 로스쿨 나오기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돼 있을 거기 때문에 페이크를 함부로 못 쳐. 잘못하다 끝장나거든. 그래서 비교적 정석적으로 잘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그래도 어려워. 워낙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자, 역시 여기 75못 가고 밀리니까 밑으로 처질 가능성 더 높아요. 일단은 여기 가서 자꾸 두들 맞잖아. 만약에 다섯 계약이 아니라 스물 계약 할수 있으면 여기 추가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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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밑으로 처지면 그냥 적당히 불어서 내가 탁탁탁 끊고 넣으면 되는데 다섯 개밖에 없어서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상관없고 뭐 흐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정석이 많이 통해. 그래서 선호하고 있지. 그런데 아는 만큼 실천하냐 말이지. 낮에 자꾸 이야기하다시피 예를 들어서 콜 아까 내가 이 상방으로 들어갔거든. 좀 늦었어 사실은.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설명하고 하다 보니 여기 위에인데 짧게 끊어먹고 추가 더 들어갔는데 밑에 축 처졌잖아. 손절해야 되는 거다 알아. 손절 안 하잖아. 근데 떠문떠문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추가 들어간다 또. 왜? 매수 단가가 한 여기 정도였기 때문에 추가하면 매수 단가 여기 정도면 반등하면 되거든. 그래서 매수 매수 들어갔는데 그 근처도 못 가고 다시 밀리면 진짜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티다가 밑으로 푹 깨면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석을 암만 알아도 자꾸 강조하고 내가 낮에 거품 울고 하는 이유가 아는 대로 실천 안 하면 끝장난다니까. 그걸 너무 많이 봐왔고 너무 많이 내가 당해왔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 이렇게 되면 다시 되돌아엎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여 위에 자꾸 저항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이제 240일 하나 이평선 안 남았는데 이것도 커브가 꺾이는 커브잖아. 그럼 거의 꺾였어. 이거는 이제 급격하게 내려올 거고 역배열 초입이라고 여기 매도 때리는 애들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여기는 확인했고 그 다음에 반등해가 못 가잖아. 여기 떨어지는 순간 매도 바바바바바박 때린다고. 반등 나와봤자 위에서 설설설설 매도 계속 늘어나간다니까. 기간 큰 자금 있는 애들이 뭐 100개, 막 1000개씩 하는데 설설설설설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올라오기 힘들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세가 못 넘어오잖아. 못 넘어와. 왜 그렇겠냐? 반등 나올래도 위에서 자꾸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힘이 더 세야 되는데 살라는 애들도 보면 이게 추세 꺾인 거 보이거든. 그러니까 강하게 사도 못하고 적당하니 보고 있는데 위에서 때리는 애들 힘이 더 세니까 추세가 또 하락 추세가 맞고 그러니까 이 밑에 처지는 확률이 높은 거야. 이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다고 자꾸 밀리잖아. 자, 여기 깨지는 순간 밑으로 확 처진다. 이번에 이53못 지킬 가능성 높아. 여기를 딱 깨면 여기하고 별로 안 멀기 때문에 팍 하다가 뭐 아래꼬리 달란 건 모르겠지만 여기 터치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이제. 다 감았다. 올라가던 거다 감았다. 은봉으로 밑으로 처진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자, 이런 걸 맨날 쳐다보고 있는데 지우 선수가 실력이 안 늘겠냐? 장난이지 낮에는 거의. 지우하고 이거 많이 했다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사무실에서도 많이 보고 그랬는 모양인데 집에 가가지고 그런다? 못 봤으면 못 봤던 거 복습 완료. 여기서 매도는 정말 퍼펙트였습니다. 뭐 이런 거 남겨놓는다니까. 옛날에 보면 몇 개 남겨놨는데 요새는 좀 안 남기더라만은. 네. 매수 타이밍, 이런데 매수 타이밍이잖아. 이평선 다 돌려냈고, 딱 돌아서고, 이평선 딱 눌러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정도 벌써 한 절반 끊어먹었었고, 이러면 다 끊어먹어버려 나온다고, 지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봐도 뻔하지. 그걸 몸에 익혔어, 이제, 분봉 매매를. 유로님도 제법 많이 익힌 것 같고, 이게 좀 길게 보면, 이게, 셀트리온, 유로님이 들어갔던, 매매 포인트거든. 이렇게 돌려내니까 여기서 딱 들어가고 27만 들어가고 28만 인근 저항대니까 적당히 깨지는 순간 딱 끄던지고 나왔단 말이야. 이런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거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거든 다. 야, 여기 깨지면 안 되더라. 아니까 던져버리는 거지. 알고도 안 던지면 안 되는 거고. 또 1시간 지나가네. 그렇지. 너가 그 뭐야 사막 콘덴서 그어서 올라가서 그렇지 만약에 밑으로 까지면 쬐고 까진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안 좋았잖아 꼭대기 샀으니까 그런 말이지 쉽게 말하면 이런데 딱 사면 깨지도 손절이 얼마 안 커 여기 깨져봤자 얼마 안 큰데 이런 데서 들어가가지고 여기 버티내다가 이래 되면서 깨져버리면 손절이 억수로 커지거든. 다행히 짧게 손절해내 버리면 상관없는데 욕심부려 쭉쭉 빠지면 야 이거 진짜 골 때린다 오늘. 야. 죄송합니다. 골 때린다 이런 표현. 아유. 애미긴 애미겨.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 아직까지 일봉상 오일도 안 깼거든요. 자 그리고 30분 봉에 여기 지지권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안 깨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서로 힘이 부딪힌 거예요.
아이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와, 슈퍼챗을 받은 값을 해야 되는데, 그죠? 야, 이거 상당히 아까 이야기했죠? 이걸 뚫고 올라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야, 또 손절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대기, 손절 대기. 야, 미리 걸어놨어. 부악 치고 가면 뭔 끝, 뭐 어디를 갈지 모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 손절 걸어놨습니다. 여기 고점. 여러분들 주식도 자동 손절 이런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잘 활용하면 좋아요. 특히 직장인들 많이 많이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증권사 문의해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로스쿼트 되는지 그거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진짜 마지막 비빌 언덕이다. 여기서 치고 가면 그냥 로스컷입니다. 자, 앞에 상황하고 보면 돼요.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강하게 빠졌는데 안 빠지는 게 정상인데 안 빠지려고 자꾸 버락버락버락 하다가 강하게 돌파하면 위로 치고 가버린다고. 그럼 세게 가요, 세게. 왜? 로스컷 다 나오거든, 여기 있는 애들이. 나도 걸어놨거든. 두두두두둑 하면서 다 나온다고. 안 그러? 그럼 그걸 나올 때까지 막 끝까지 땡겨 올리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동 로스컷 무조건 필수예요. 지금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걸어놨어요, 사실. 정석적으로 한다면 여기 정도에서 던져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야,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 다음에 더 치고 갈 가능성이 높거든, 일단. 로스컷 딱 해버리는 게 맞긴 맞는데 좀 지켜볼게요. 여기 깨고 올라가면 적당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채팅을 한번 남겨주십시오. 후원만 하시고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떡해. 이러한 모습이 SK 하이닉스하고 조금 비슷한 모양이네. 여기서 빠지고 이런 양봉 쓸때 김여사님 물어봤거든. SK텔레콤 SK 하이닉스 어때요? 아, 저는 별로예요. 했는데 이렇게 붕 올라갔어. 한번 볼까? 이런 지점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붕 빠지는데 잠깐 반등 나온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딱 했어요. 가다가 밀리죠.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그래서 하지 말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래 돼버리면 올라가면 밀리면 뭐 그게 조금 정석적인 건데 너무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 봉 이런 거 자꾸 바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스펙타클해요. 이거 그래 보면 공부가 안 되겠냐 말이죠. 내가 벌고 안 벌고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연습하고 있잖아. 모의 투자, 그죠? 야, 그래. 저번에 하이닉스 질문한 거 비슷하다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 그죠? 야, 근데 이거는 위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이평선 다 돌려내고 여기 추세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 그랬어요, 그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 걸어놨어요. 손절해야 돼요. 아니면 막 여기 막 치고 올라가면 난리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저 김여사님도 제가 한번 다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대구 사신다 했던가? 맞죠? 야, 그거 기억하면 머리 좋은 건데. 대구 맞나? 응. 다음에 우리 이 조중욱 선수하고 양산에서 한 만나면 다음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봐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러면 눈앞에서 궁금한 거 핵심 엑기스 30분 1시간짜리 제가
특별 레슨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야, 대구 맞죠? 그래, 기억했어요 어느 정도. 벌써 같이 한지 한 달? 두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도 얼핏 이야기하셨고 운전하고 다니면서도 방송 거의 듣고 손님 때문에도 채팅 날리기 힘듭니다 듣고만 있을게요 하면서 상당히 열정적이세요. 제한테 슈퍼챗 쏘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겠어요. 공부 좀 해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좀 하려다가 어려우니까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세상 만물의 이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다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 이거를 진짜 마지막 선물 걸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하겠습니다. 손절하고 상방향으로 매수 주문이 방향 체결되었습니다. 돌아섰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한번 기대해 볼게요. 또 깨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악순환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끊었는데 밑으로 처지고 막 난리 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봤자 20틱도 안되는데 15틱인데 지금 250이 깨졌으면 15틱 올라가면 한 80밖에 안되는데 야 그래도 많이 깨지네. 밑으로 쳐지면 바로 그냥 방종할게요. 밑으로 여기 부 깨고 내려가면 그냥 끝낼게요. 아휴 야 근데 진짜 깨고 내려가면 진짜 멘붕 오는 겁니다. 깨고 내려가면 진짜로 근데 시그널대로 하긴 했어요. 원칙대로 하긴 했어요. 여기서 사서 깨지니까 손절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쳐질 수 있는 추가로 쳐질 수 있는 모양이라서 하방으로 바로 초입이라서 때렸는데 반등 넣고 여기서 치고 내려가면 플러스로 마감되는데 다시 들어올리는데 강하게 양봉으로 들어올려요. 여기 인근을 다 말아 올리면서 들어올리면 적당히 하다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다시 쳐지려고 폼 잡고 있네. 야 20일도 돌파했고 60일도 다 돌파하고 밑에 이평선들 다 지지권이거든요. 여기를 지켜야 돼요. 75 여기가 깨졌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가 눌림목이고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저는 약간 빨랐어요. 어떻게 보면 안 늦었어요. 약간 사실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가 다시 눌림목 주고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다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주식으로 보면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가면 왔다갔다 하다가 뚫으면 한 단계 더 위로 또 왔다갔다 하다가 뚫으면 한 단계 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실 여유있게 하려면 여기서 살짝 입질만 들어가고 여기서 추가 들어가고 밑으로 깨져버리면 손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원래는 그럼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베팅 하는 겁니다. 다섯 개 기준으로 풀베팅 한 겁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아 저도 적당해요. 하고 맞춰야 되는데 11시 반이네. 야. 자, 매수 매도 타이밍 배우는 시간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를 지지해야 되는데 깨졌는데 밀리면 저항이었는데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다 그럼 다시 지지권으로 바뀌었는데 음봉이 엄청 커.
들어가세요. 잘 주무세요.자, 여러분들 전혀 개의치 마시고 피곤하신 분들 들어가세요. 다 생활들이 있으시니까 상관없어요. 아, 화면에 왜 집중 못해? 예, 김 여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들어가세요. 화면에 집중 못하고 듣기만 했다. 삼바하고 현대건설하고 하나는 또 뭐더라? 그 두 개만 갖고 있냐? 그거 좀 가져야 되는데, 그지? 미국 지금 마이너스네. 당연한 거겠지만. 아, 또 깨지겠네, 이거. 아, 짜증나, 진짜. 아, LG역. 또 다시 들어갔지. 아, 그게 핀트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 그게 들어가서 반등 나오고 딱 끊고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딱딱 아다리가 맞는데 뭐가 좀 안 맞아 지금. 어차피 손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양아,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이런 데선 매수 들어가야 돼. 다음에 딱 보다가 무슨 말인지 알지? 하락하던 추세 강하게 돌파할 때 못 따라 들어갔으면 눌림목 주고 양봉 쓰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워낙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그치? 아유. 여기 깨지고 밑으로 쳐지면 손절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버텨봐야 대단한 거고요. 시간도 늦었고요. 야, 양양아. 학원에서 걸어서 집에 가냐? 호구조사 들어왔다, 호구조사.
자, 위로 띄우고 있어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일단 지켜보죠. 만약에 이런 상황 되면 이제 또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한 50틱 먹어야 지금 되거든. 250까지 했기 때문에 50틱 정도를 먹어야 내가 풀었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86이니까 50이면 36까지 가야 되잖아. 70.36. 그럼 여기서 계속 버틸 게 아니라 여기 가다가 좀 이런 모양이 나오거나 하면 한 번에 다 만회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손실 있어도 챙기고 다시 눌리주고 갈 때,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가면 일단 대기. 왜? 여기 뚫으면 난리 나거든. 일단은 대기.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에 다 만회하려 하지 말고 전고점 인근이고 하면 적당히 또 끊어가면서 밑에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일단 지켜볼게요. 이렇게 막 윗꼬리 달고 이러면 적당히 끊어가야 돼. 원래 좀 더 기다릴 겁니다. 자, 전고점 대에 저항을 받고 있어. 원래 선물이나 파생은 00 라운드 넘버라 그러는데 70.00 이런 라인이 상당히 지지저항 역할을 합니다. 여긴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70.00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꾸 밀리고 전고점도 있기도 있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안 깨면, 87만 안 깨면 눌려줄 때 위로 다시 갈 가능성 상당히 있다. 목표치 여기 보면 60 정도에서 대략 90이라 보면 한 30 정도잖아. 여기서 30이면 20까지 갈 수 있고 여기면 30이면 뭐 여기 정도 라인이니까 밀린다 이봐. 그렇지. 여기서 끊어내는 게 절반 정도 끊어내야 돼. 원래 지금 여기 봐봐. 이렇게 밀리면 밑으로 밀릴 수 있는 게 벌써 예상이 됐었잖아. 근데 워낙 세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30분 봉에 저항권이야. 약간 볼린저 밴드 있잖아 위에. 이런 걸 잘 볼 줄 알면 주식할 때 진짜 돈 된다. 잠깐만, 내 앞 유튜버 2만명 구독자 그 해외 선물하는 애 있는데 얼마 벌고 있는지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안 하네? 오늘 안 하네? 왜 안 할까? 얘도 많이 박살났어, 최근에. 최근에 해외 선물회가 착살난 사람 많아요. 자, 일봉상 있잖아요. 이거 이따 패스하고. 일봉상 이렇게 딱 된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전고점 라인이잖아. 이게 일봉입니다. 엉봉 떨어질라 하잖아. 밑으로 때린 애도 많다. 그런데 팍 들어올리면 손절하는 끝장. 그냥 오링. 안 한다야 오늘 걔 방송. 누군지 말 안 합니다. 다른 애 한 명 더 있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안 하네. 걔도 착살난 건 내가 알고 있거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 밑밥 까는 거 아니고요. 안 하면 안 하네.
단단합니다. 됐고요. 남 깨지는 게 뭐가 중요해? 내게 깨지는데. 아, 여기 던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삐람 다 토해내면 엉망돼버리는 거지 또. 아까 뭐 얼마 먹지도 못했지만. 자기 말로는 실전이라 하는데 실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여기서 꺼내야 돼. 맞아. 뭐 벌고 안 벌고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난 모이니까 여러분들 선권원들 가니까 다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장 닥터케이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거 한번 잘 살펴보면 많이 도움돼요. 그러니까 딱 꺼놓은데 가가 딱 내려오잖아. 이 저항이란 걸 간파를 잘 했단 말이지.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실천 안 옮기니까 까지잖아 또. 그지? 여기도 여기서 딱 올라간다고 딱 해놓으니까 올라가잖아 일단. 그지? 그 시그널대로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야. 여기도 아까 말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끊어가면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 놓치면 그냥 끝장이야. 그냥 끝장. 손 안 나가 그러니까. 욕할 뻔했다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야 여기서 올라가잖아. 여기서 올라가잖아 말고 이거 뚫고 올라간다 진짜로. 그럴 가능성 높아. 여기 오면 진짜 한 절반 정도 던져야 되겠다. 야. 자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은 못 뚫고 간다가 90%. 왜?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이 수축된 기간이 많지 않거든. 여기 보면 기간이 확장이 제법 기간이 됐는데 이런 것도 진짜 중요한 거잖아. 봐봐 대략 여기서 이만큼 오르고 그러면 27봉이 올랐고 여기 정도 하면 횡보가 끝나고 반등 시작한 게 25봉이지 거의 맞아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하면 지금 몇 봉이야? 11봉째잖아. 한 14봉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14봉이 30분봉이거든. 그래서 여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여기가 여기만큼 올란 거 몇 봉이냐? 한 5봉 되네. 여기가 여기까지 한 6봉 되네. 5봉째 됐네. 오르고 조정받은 거 적당히 됐어. 한 4-5봉째 올라가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매치된다 기간. 차, 이런 거 누가 공짜로 가르치냐 진짜. 아이고. 결론 올라갔고 내려간 기간이 어느정도 맞아떨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한 2시간 안에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간적으로는 생각한다고. 시간을 그래 잘 자고. 아유 나도 자야 되는데 깨진 채로 잘라니까 잠이 안 온다 야. 양양아 재밌는 이야기 안 해줄까? My friend 양양. 왜가 내가 갑자기 My friend라 하는 줄 아냐? 친구라는
그 단어가 상당히 좀 뭔가 정감이 느끼지 않냐? 내가 작곡 한 노래 중에 친구란 노래도 있거든. 옛날에 어떤 행태를 반복했는가 하면 낮에 국내 선물 옵션에서 한 700개죠 밤에 맨날 복구해. 밤에 여기서 그런 적 상당히 많았다. 그래, 낮에 한 1,000만 원 정도 깨졌었는데, 새벽 5시 막 여기까지 가다 1,000만 원 깨졌는데 700 줄이고 900까지 줄이고 이제 100만 원만 줄이면 돼. 그래가지고 새벽 5시까지 막 한다? 결국은 막판에 딱! 잘못해가 끝장나고 이런 적 상당히 많았었다, 진짜. 그럼 얼마가 틀어난 줄 아나? 새벽 5시까지 거의 다 해냈는데, 버는 것도 중요한데, 만에 해낸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지금 260 깨졌어, 지금. 250이. 근데 한 100만원대로 마이너스 줄이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냥 여기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50에서 그렇다 한 100만원대로 마이너스 줄여내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된가 하면 지쳐. 그러니까 집중력에 한계가 있잖아. 왜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이 뭐 8시간씩 이렇게 정해지가 있겠냐. 사람이 평균적으로 집중할 수 있고 몸에 큰 무리가 안 가는 시간이 그런데 낮에 하루 종일 했지, 밤에 밤 날밤 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 몸이 견디내냐? 여기가 진짜 신경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피곤한데 나중에 그러면 진짜 허탈하다. 머리 벙하고 힘이 쭉쭉 빠지고 다 느껴져. 멘탈이 나가지 진짜. 멘탈도 나가고 몸도 다 나가 진짜. 아까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여기서 적당히 끊어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만에 조금 해내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또 한번 만에 해고 이러면 그게 훨씬 낫다는 이야기인데, 말로만 해놓고 실천을 못했다. 야 양양 이해되지? 여기에 목표치 어느 정도도 보이잖아, 맞지? 여기서 요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대충 눈으로 보이잖아. 목표치 N자 목표치 끊는 게 맞았어. 알면서 못 끊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서 밀릴 거 알고 못 끊으면 안 된다고. 재밌는 이야기 또 해줄까? 이번에는 이제 여기서 밀렸잖아. 올라가면 이제 절반 정도 아니면 여차하게 끊어야지. 끊고 나면 부욱 날아간다. 멘탈 완전 다 나간다 그러면. 아이고. 멘탈 진짜 다 나간다 그러다면 쌍욕 막 녹는다면 진짜 XXX 이러면서. 들어가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적당히 끊어먹고 그러면 훨씬 빨리 만에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 손실. 그래서 토해내지 말라는 게 그런 거야. 낮에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일봉이라면 어떤 때 아니 이런 데 사서 이런 데서 끊어내라고. 나도 실천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할 말 없는데, 워낙 빨랐잖아 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잽싸게 빠지니까 좀 그래 됐는데, 이런 데 들어갔으면 이런 데 끊어내고 놓고 그러면 하루 종일의 상황이잖아. 하루 종일의 상황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근데 추세 많이 돌려냈습니다. 저점이 자꾸 저점이 높아지면서 자꾸 올라가요. 그죠? 이번에도 70이 70이 70점 빵빵이 좀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없네. 여기 가면 절반 이상 끊습니다. 일단 시나리오는 그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해놔야 돼요. 여기를 진짜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가면 많이 끊을 필요 없다. 여기처럼 윗골이 막 달리면 끊으라는 이유가 여기 저항에서 윗골이 달리면 끊는 게 맞고, 원래는 여기 양봉이었잖아. 찡 밀리면 진짜 끊어야 돼. 다 토해냈잖아 지금 아까 먹은 거. 옛날에 이렇게 막 마시고 이러면 그 뭐야 입에 뿌리는 거 이런 거 뿌리고 이러면 맥주 마셔요 와 이랬다 칙 이런 소리 나니까 지금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뿌린 건데 아 이거는 다른 소리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까지 감시하는 방송 농담 삼아 막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 사람들이 언제 이제 많이 죽었을까 이런 데서 많이 죽었겠네 이런 데 하고 이런 데서도 그렇게 했고 하방으로 딱 때렸는데 손절 못하고 죽죽죽 그냥 오리 끝까지 들어올리잖아 오리 그냥 끝 가지고 있는 다 끝 맥주 이야기하지 마라 난 지금 맥주 못 마시거든 술도 못 마신다면서 뭐 또 맥주 두 잔이 주량이라면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맛이 맥주만 아꼈을 것인지 다른 분들도 계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둘이만 이야기하는 것도 뭐 재미없잖아요. 그죠? 괜찮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왜 던져야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잖아요. 아까 왜 손절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나 진짜 피곤하다. 와. 최근에 잠을 못 잤거든 거의. 어제도 거의 못 잤어. 어제도.
끝내야 되겠다. 피곤해서 안 되겠다. 아까 요점 정리만 보고 했거든. 그거 뭐, 야, 안 되겠더라, 야. 예전에, 그니까 니가 말한 것처럼, 1강 보고 뒤에 모의 투자란다. 모의 시험 한번 봤거든? 본 거는 많이 맞춰. 거의 맞추는데, 안 본 건 하도 못 맞추겠더라. 그게 시험이 참 그런 게, 아, 주식 잘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고, 응? 상품 파는 시험이야, 상품 파는 시험. 그러니까 참 문제인 거지. 그래, 아, 그래도 이 자존심이 상하고 막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래 할 때가 아닌 것 같긴 하다. 적당하니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휴, 몸이 못 버티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오늘 제가 벌고 안 벌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포인트가 어딘지, 중요 포인트들, 그거 잘 체크하셨으면 충분한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절 한 번, 두 번 했어요. 그래도 손절해야 돼요. 밑에 깨지면 또 손절할 겁니다. 한 번 먹었거든요. 한 번 깨지고 두 번 깨지도 또 깨져도 또 손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끝나요, 끝나. 무슨 책 찾아봤단 말이지? 냥냥. 크루드 오일 이런 거?
오, 야. 그러니까 내가 마이 프렌드라 그러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결국은 잘 돼, 뭐든. 자, 30분 안에 좀 해결 좀 보자. 야, 좀 올라가라. 12시지. 한 타임만 딱 놓으면 되거든. 5분, 10분, 15분 하면서 딱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 아이고, 12시 반 안에 좀 끝내자. 야. 오늘 진짜 지저분하지, 그지? 왜 그럴 것 같아, 양양. 진님, 왜 그럴 것 같아요? 위로 가자니, 전고점 이거 너무 많이 올라왔고, 밑으로 빠지자니, 빼기 싫은 애들 있고, 그러니까 막, 흔들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거의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거의. 나중에 끝나고 나면, 손실이 막 천몇백만 이렇게 돼 있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움직이는 것도 없어. 이렇게 박스권 진짜 허탈해요. 추세 매매 최고 약점이 박스권이에요. 여기 거의 박스권이잖아 지금, 그죠? 왜 올라간 것 같으면 추세 매매 위로 사야 되거든. 그럼 올라갔는데 밑으로 쳐져버리지 손절. 여기서 예를 들어 살짝 깨는 척하면 또 하방으로 만약에 봤다 또 들어올려 또 손절. 여기 박스권 올라가니까 샀는데 뭐잘 먹어가지고 좀 만회했는데 또 밑으로 쳐져버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깨진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보면 그냥 별로 움직인 것도 없어. 그냥 그 자리 비슷한 데 있어. 그러면 얼마나 허탈한 줄 알아? 이게 진짜 허탈하다. 그래도 한 11분은 끝까지 보고 계시네. 어떤 분들이 계신지 진짜 궁금하네. 한번 남겨보실래요? 7번 남겨보세요. 7번 한번 남겨보십시오. 저도 적당히 확인하고 자야 되겠어요. 못 버티겠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계신 분들 7번 눌러보십시오. 야, 또 깨지겠네. 야, 생각대로님 아직 안 나가셨어요? 박혜용님도 와인의 치즈. 야, 럭셔리 라이프. 박혜용님도 최근에 댓글도 많이 남기시고 공부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거의 채팅방 분들이에요. 야, 한동님도 진짜 대단하시다. 한동님이 초반에 제 이거 할때 거의 끝까지 다 남아 계셨거든. 또 손절로 오겠네. 야, 반갑습니다. 맹수님 반갑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누르십시오. 딱딱해 아침에 8시 한 50분부터 방송합니다. 아침에 중요한 타임 1시간 정도 방송하고 낮에 1시에 또 중간 타임 한번 체크하고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장 한번 체크하고 셀트리온 삼행제 그리고 밤에 9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못 버티겠었어. 밤에 걸잘안 했는데 어떻게 조금 해 나가야 될것 같아. 그런데 해 나가는데 이게 짧게 끝내야 되는데 오늘 같은 상황 뭐 여러분들이 길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깨지고 끝나기에도 좀
존심도 상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진 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안 했는데, 깨지든 벌든 막 30분만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추세의 흐름들, 자 여기서 살만합니다 올라가고 여긴 팔아야 돼요 내려가고 이런 추세의 흐름들, 그런 걸 공부하는 정도로 그냥 끝내든지 무슨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 와인에 치즈 좋죠. 가까이 있으면 참 진짜 정말 좋은 프렌드가 될 수 있는데, 마이 프렌드 한 명 더 있네. 마이 프렌드 유, 마이 프렌드 유. 야, 어이, 아, 자, 맹수님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올려보십시오. 혜영님하고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이거 종료하겠습니다. 이거 벌고 안 벌고 안 중요해요. 그것까지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목. 저도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이제. 호롱 티슈진 얼마에 사셨어요? 언제 샀고? 자, 박혜용님도 궁금한 거 있으면 남기십시오. 손절하겠습니다. 이거 뭐 들고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350만 깨졌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할게요. 이거 마무리하고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석 달 전 35,100원. 석 달이면 한 5월달 정도 되겠네요. 코롱 티슈 진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죠. 35,100원 석 달 전에. 한 달, 두 달, 석 달. 한 요 정도 되겠네, 그죠? 35,100원. 맞습니까? 여기인 거 맞아요? 중요해요. 여기인 건인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기서 샀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밑으로 대박 깨지 가지고 이중 바닥은 확인했을지 몰라도 이런 데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사자? 우상향할 때 사자. 반대로 됐을 때, 이렇게 처지는 거 말고 이렇게 올라갈 때 사야 돼요. 여기서 샀는데 한번 깨지는데 손절 안 했죠?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운 좋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갔으면 이렇게 윗골이 달면 아까 닥터케이 아쉬워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만 팔았어도 손실 많이 줄였어요. 여기. 여기서만 팔았어도 손실 많이 줄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던져버리니까, 그죠? 물론 뭐 좀 올라가긴 올라갔습니다만, 극대화 못 시켰다. 그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들어가면 안 된다.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게 상장인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 것 같다, 그죠? 이게 하락하는 추세, 이거 돌린 것까지 좋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 인근이 원인 매수가 인근이 상당히 저점이고 여기를 깨기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여기는 한번 슈팅이거든.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기는 깨졌으면 밑으로 쭉 빠져야 되는데 잽싸게 큰 양봉을 들어 올렸어요. 무슨 뉴스가 있었던지, 무슨 저번에 한번 얼핏 이거 많이 상담 한 몇 번 했기 때문에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들어 올린 것까진 좋아. 그럼 여기가 본인 매수가 인거니 여기 종목은 상당한 저점 구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왜? 여기 근처만 가면 자꾸 수돗바네. 이게 지질이란 거거든요. 그죠? 여기 근처만 가면 자꾸 수돗해요. 그래서 본인 매수가가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포인트로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럼 이후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했던 추세를 돌려내서 다행이고, 기왕이면 이렇게 추세가 안 깨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뭐가 된다? 넥라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깨지면, 아까부터 계속 들었다면 이거부터 시작해가 괜히 아까 그게 들어간 건데, 여기가 깨지면 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상당한 저항권인데, 다행히도 여기를 20일과 60일을 돌파해내고, 이거는 이제 여기 확대. 20일과 60일을 돌파해내고 여기 딱 버티고 있죠? 일단 좋은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여기 위에, 여기 볼린저 밴드, 이거 다 저항권이에요. 4만 원대 정도가 다 저항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봉이 좀 떨어졌는데, 뭐 그래도 얼마 되진 않네. 마이너스 1. 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강한 상승, 눌림목은 적당히 좋은 거예요. 자꾸 설명할 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밑으로 20일 안 깨고 내려와야 된다. 조정받을 때. 그 이야기예요. 강하게 반등 나오는데 옆으로 실실실실 조정받죠? 음봉이 저거 여기에서 갭 상승 이후에 저거 떨어졌는데, 그래도 밑으로 안 처지고 자꾸 지지하고 위로 올라가려는 시도가 자꾸 나온다. 좋은 거예요, 일단. 그리고 기관이 자꾸 사고, 외국인 좀 사고 있네. 이틀째 기관 외국인 사고 있네. 쌍꺼리로. 그 전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여기 인근에서 기관 외국인 좀 밭을 한다. 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결론, 여기를 37,000원대만 안 깨면 무리 없고, 37,000원 본인 매수가 위에잖아요. 37,000원 딱 훼손하는 순간 다 던져버리세요. 여기. 그래야 플러스 유지됩니다. 잘 챙겨 놓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위에서 적당히 자꾸 움직이면 좀더 홀딩. 좀더 홀딩하다가 4만 원대 정도 가면 3분의 1 정도 청산하시던가. 그때 상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면 절대 할 필요 없고, 붕 뛰어 올라가면 그대로 홀딩. 그렇지 않고 적당히 올라가는데 자꾸 이렇게 윗골이 달거나 이렇게 자꾸 밀리려고 파란봉 나온다. 그럼 적당히 끊어 들어가세요. 끊어. 4만 원대 이런 데 가면 끊어 들어가다가 이 종목을 곧죽어도 해야 되겠다. 눌려주면 이평선도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20일, 60일 밑에 딱 깔아놓고 거기에서 양봉. 양봉 크면 클수록 좋아요. 양봉 딱 나오면 다시 팔아먹었던 거딱 들어가고. 그렇게 사고팔고 하다가 이게 이평선 다 돌려내고 이렇게 초강력 추세로 여기를 자꾸 지지하면서 이평선 다 돌리면서 이것도 내려오거든요. 완전한 정배율 돌아갔을 때 그때 접근해도 상관없어요. 또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고팔고 어디서? 추세선 하단, 상승 추세선의 하단에서는 매수, 상단에서는 매도, 이평선 저항에서는 매도, 이평선 그 다음에 지지권에서는 이렇게 돌파된 고점은 지지로 바뀌거든요. 지지권에서 매수. 사고, 팔고. 그거 반복하는 게 주식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잘 갔던 게 이거예요, 이거. 그죠? 띄우고, 뭡니까? 몇 프로입니까? 19%. 야, 대박 띄우고, 이게 다 신호탄인 거예요. 양양, 이런 거잘 봐놔. 이렇게 한게몇개 있다? S오일. 붕 띄우잖아. 안 죽어. 다음에 잘갈수 있다는 거딱 예측되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걸잘볼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박혜영님은 카카오. 카카오 할게요. 어저께 12만 6,500원. 근데 카카오 뭐안 좋은 이야기 좀 있던데. 은산분리. 나갈이 됐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야, 대통령이 좀 하자는데 나갈이 시켰답니다. 채팅방에서 내 뉴스 보고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이런 봉잘 간파하셔야 돼. 이해되시죠? 또 있던데. 지금 너무 피곤해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또 무슨 봉이 저렇게 됐더라? 아, 피곤해. 있었는데? 이거였나? 아닌데. 기억 못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건가? 이것도 아니네.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잖아. 그죠? 강하게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해버리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자면, 자, 이제 뭐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설명 다 했어요. 넘어가고, 자,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강하게 돌파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렸는데 대박 바로 땡겨 올렸어. 굿이에요. 이거 다 눈치 다 까야 돼요. 니는 왜 못했는데? 기준이 안 들어가 못했습니다. 짧게는 기준이 됐어. 짧게는. 짧게는 2평선 넘어서 여기 살 수 있어요. 단타 가능한 사람 여기 사도 돼. 여기까지 목표치 딱 보고. 그러나 저는 이거 다 돌파해냈으니까 강하게 돌파했죠. 눌림목 주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LG화학이 그랬구나. 이제 기억났네. 이런 거 보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샀어. 밀렸어. 다시 추가했어. 여기 올라오니까 브루스 나서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 위에서도 적당히 끊어내고 다시 들어갔는데 좀 밀렸어요 지금. 그러나 여기 36만원 356,000원 여기 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내일이라도 양봉 바짝 세우면 위로 갑니다. 위로. 근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네. 좀 안 좋아. 최근에 외국인이 좀 팔아. 그거면 안 좋은데 개인 기관은 좀 사는데 다 던지고 넣기에는 아직까지 여기 밑에 지지권이 있고 아까워요. 이게 한번 돌았으면 돌았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스트레이트로 거의 강하게 돌파하면서 스트레이트로 갔거든요. 그래서 밀리면 여기서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고 미리 시나리오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밀리면 여기서 사겠다는 시나리오도 같이 했어요. 성공했어요. 일단 먹은 거 있고 주가로 들어가서 약간 물렸으니까 누적으로 물린 게 아니에요. 좀 늦게 접근하고 이런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죠? 자, 그렇게 앞전 봉의 상황을 잘 보면서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할게요. 영영아. 영영이 돈 좀 벌어줘야 되는데. 아, 참. 그지? 영영아. 요거만 하고. 어저께 126,500원. 자, 닥터케인 연할 여기부터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여기 이야기했네. 하루 이틀 정도 안에 타이밍 넣으면 됩니다. 부왕 날랐거든요. 알아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방송을 한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그죠? 제가 전업이 아니거든요. 저도 직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못 쳐다봐요. 그리고 여기 포트폴리오 딱 꾸리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딴 거 잘 못 봐요. 이것만 보기 바빠 죽겠는데 회사에서 펴놓고 못 있잖아 또. 그러니까 적당하게 제가 넘버2라 했습니다. 넘버1 있으면 제가 눈치 좀 봐야 돼요. 넘버1이 이제 없으면 펴놓고 2시간이고 3시간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잘 보고 있을 때 이런 것도 봐라 그랬습니다. 미리미리 다 여기 위에 있는 것 중에서 잘 살펴나간대요. 자, 이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를 여기인 것부터 슬슬 이야기합니다. 이제 뜬금없이. 뜬금없는 건 표현이 안 맞습니다. 그 전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돌파하면서 이제 적당히 눌려줬습니다. 양봉 넣으면 접근하면 돼요. 자, 아직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빡 할 때 보고 있었으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타이밍 맞거든.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락하던 추세. 틀린 거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이평선 자 60일까지만 돌려내면 접근할 수 있어요. 접근해서 양봉 나올 때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이거 또 접근해야 돼요. 나중에 적당히 눌려주면 94,000원권 정도 오면 왜 이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적당히 밀려주면 그 다음에 사면 된다. 그것까지도 하나 말씀드리고 카카오도 그와 같이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지금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데 자 이것도 강하게 스트레이트 갔기 때문에 이거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고 다 끊고 나왔어. 분명히 129,000원에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는가? 눌려주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갔으면 좋은데 적당한 가격 권이긴 한데 적당한 가격 권이긴 한데 흔들흔들 할 수도 있고 내일 만약에 오늘 그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은산분리 때문에 대통령이 좀 완화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번 떴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거 참 뭐 국회인가 맞을 거예요. 통과 못 시키겠다. 이거 통과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깰 가능성 좀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샀어요? 한번 봅시다. 10% 샀다. 그러면 전략을 세부 전략 드릴게요. 자
닥터케이 원래 카카오 전문이에요. 카카오부터 거의 방송 시작했어요. 카카오의 흐름 거의 퍼펙트 99% 이상 다 맞췄어요. 진짜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 맞췄다? 여기부터 여기 상황 거의 다 맞췄어요. 퍼펙트하게 진짜로. 그래서 이거 지금 돌려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로 움직이다 이걸 뛰어 올라가면 좋다 안 좋다 좋거든요. 이렇게 내지는 여기에 나란한 폭으로 너무 높다마는 아이고 잠깐만 뭘 말하고 싶은 하는지 아실 겁니다. 여기 폭만큼 여기 폭에서 이렇게 끌 수도 있어요. 트렌드를 이런 거 잘 꺼야 돼요. 이런 것도 잘 못 봤지. 양양 잘 못 봤지. 밤늦게까지 공부한 사람들은 다 팁이 있다. 말해줄게 너무 많다. 내하고 보름 동안 같이 있어도 이야기 다 못 들을 거다. 왜? 13년 동안 날밤 까면서 공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금 내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펜 하나 뿐인데 이야기가 끝이 없지. 그만큼 머릿속이 박혀 있어서 그래. 맞든 안 맞든 나만의 기준으로 그게 자리 잡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움직인다는 거 일단 눈으로 익혀 놓으시고 첫 번째 관문 여기에요. 12만 9천원대는 여기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못 넘어간다도 맞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끊으라 그랬어. 선제적으로. 그럼 안 토해내는 거예요. 몇 프로 토합니까? 8천원 정도. 6천원 토해내요. 그럼 작지 않아요. 4-5% 토해내는 겁니다. 알아서 끊어먹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에서 들어가서 또 먹고 소설이 아니고 진짜로. 자 그러면 여기를 안 깨야 돼요. 12만 2천원 안 깨야 돼요. 최고 먼저. 그러면 지금 10%밖에 안 샀으니까 현금 얼마 있습니까? 현금 몇 프로 있어요? 몇 프로 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 걸 알아야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흡사한 모양입니다. 빵 띄우고 옆으로 서서슬 물론 이 폭은 좀 다르지만 그리고 이평선이 밑에 깔려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잠깐 볼까요? 대충 봤죠? 자 올라가고 눌리니까 올라갈 걸 예상을 하고 있잖아. 카카오보다 더 좋은 게 여기 밑에 이평선 전부 다 깔아놨어. 오일선 이건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옆으로 놓은 거는 언제든지 뚫고 넘어가. 내일이라도 뚫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봐야 돼요. 그래서 카카오도 강한 상승 위에 적당히 눌려주고 있으니까 20일 안 깨면 가장 좋겠고 자 50% 남아있으면 됐어요. 빠져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안 깬다 적당하니 내일이 중요합니다. 뉴스가 아까 오늘 나왔던 뉴스로 알고 있는데 양양아 오늘 나온 뉴스 맞냐? 아까 카카오에서 채팅에서 날렸잖아. 카카오 은산분리 대통령이 제시해도 국회에서 나가리 시켰다. 오늘 날짜인 것 같은데 네이버. 그래서 여기를 내일 만약에 강하게 깨면 손절해도 되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복수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11만 8천원. 왜? 할만해요. 여기는.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근데 이게 은산분리 완화하겠다는 것 때문에 강하게 갔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는 거면 실망 매물이 상당히 여기가 강하게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것은 보면 돼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 시도 넣으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짧게 끊고 나오겠다 생각하면 돼요. 손절도. 근데 잘 안 깨질 거예요. 카카오가 꼭 뭐 카카오뱅크 이거 하나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좋으면 좋은데 여기를 잘 안 깰 가능성 높아. 이 11만 8천원과 11만 5천원 안 깰 가능성이 높아요. 왜? 여기가 단단한 강력한 저항권인데 대박으로 뛰어넘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여기 빠르긴 여기를 돌려냈고 여기도 강하게 돌려냈어. 그러면 여기도 또 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저항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임의로 끈 거 아니에요. 여기 고점대 끈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이 추세선을 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밀릴 수 있네. 그거 아니라도 여기 240일 이평선이 있는
저항권은 맞아요, 저항권. 그죠? 그래서 적당하니, 아, 첫 번째 시나리오, 적당하니 내일 악재에도 불구하고 여기 정도에 쳐져서 올라갈란다. 한 번 더 추가 매수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쳐졌다. 손절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까지 손절하긴 좀 그래요. 왜? 이게 60일, 120일 다 받치고 있기 때문에 손절하긴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20%죠. 10% 더 매수하면. 여기서 반동 나면 한 10% 더 들어가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빠져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LG화학의 아, 그런 케이스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 조금 듣고 계신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 전략 하나.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샀는데 안 빠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적당하니 12만 8천 인근. 여기 위에서 반등 넣을 때 적당히 끊어 가셔라. 다 던지지 말고. 그리고 다 던지는 거는 20일 깨지는 정도에서 손실 없는 정도 한해서 적당히 끊어내라. 그리고 끝까지 보고 있다가 이거 다 돌려낼 거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사고 팔고 하는 전략 하나 더. 의외로 내일 돌파하면서 시작했다? 그것 따윈 아무 상관없어 하면서 돌파하면서 시작했다? 그러면 13만원대 정도 가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적당하니. 그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제약 아까 했는데 한번 더 할게요. 보령제약 아까 한 것 같은데 안 했나요? 한번 더 할게요.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 잠깐만요. 1200원입니다. 자, 혜영님 알아들었다. 1번 눌러보세요. 와, 아까보다 더 늘어났네. 16분이네 또. 아유. 잠깐만요. 1분만 대기해주세요. 물 좀 떠와야 되겠습니다. 야, 참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러분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자, 공부 좀 하세요. 댓글 기초강의, 주식 기초강의에 댓글 좀 더 공부했으면 남겨주시고 하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 전략 드렸고 이제 보령제약 자, 1200원에 사셨다. 일단 돌파 시도 났어요. 거래섰어요. 아까 한 거 같네. 근데 못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 여기서 이렇게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려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그러니까 돌파를 하기 위한 마지막 저항이었거든요. 그죠? 어떻게 된다? 여기 121 여기를 뛰어넘으면 이제 완전 정배열되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이평선들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밀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3.4% 넘게 갔죠? 최고 꼭대기는 얼마입니까? 6%. 야, 3% 토해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적당히 밀릴 때 끊어냈어야 돼. 다는 아니더라도. 여기 정도 깨질 때 다음에 혹시 채팅방에 초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깨진 순간 던지라고 채팅이 막 날아갑니다. 던져. 아니면 알아서 던지도록 평소에 교육을 많이 같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절반 수익을 챙겼다면 내일 반등 시도 나올 때 이렇게 딱 뜨가 시작할 때 추가로 다시 여기서 팔아먹은 걸 들어가는 게 닥터K의 분봉 매매의 핵심이에요. 다안 토해내고 적당하게 끊고 차익 실현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또 여기 원위치 가면 원래 여기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여기만큼 폭의 수익이 세이브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끝내주게 되는 겁니다. 닥터 K방의 지훈 선수가 그걸 너무 잘해요. 딱 가르쳐줬고 아까 같이 분봉매매 했던 그거를 계속 같이 보면서 설명해주고 하니까 딱 어느 순간 눈에 딱 들어오면서 터득하니까 신세계 5% 오르는 걸 갖다 치는 이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11% 먹어요. 그냥 그게 가능하거든요. 언제? 깨지는 거안 쳐다보고 있고 적당히 끊어 나가고 다시 매수 들어가고 매수 타이밍 그런 거 하자고 제가 셀트리온 이야기 자꾸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좀 절반 정도 못 끊어낸 건 아쉽다. 그러면 내일 이렇게 딱 눌리고 하루 이틀 정도 눌리고 다시 반등 시도 나올 때 팔아먹었던 거 다시 들어가면 더 좋은 건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거래량이 있었어요. 거래량 평소에 거래량보다 거래량 서면서 여기를 일단 여기 이평선 저항은 뛰어넘었는데 앞전 고점 직전 고점을 지금 저항을 안 받고 있어요. 그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 가면 밀리는 자리니까 저항이에요. 자 그러면 저항권에서 비교적 거래가 서면서 음봉을 안 쳐지고 양봉 정도는 만들면서 윗골이 달았잖아요. 제가 배우기로는 요런 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배웠어요. 왜? 매물 때좀 받아줬는데 적당하니 받아주고 상승 추세 내지는 상승세의 그 힘은 남아 있다는 거죠. 밑에 2%다 깔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일 전략. 자, 밑으로 세게 쳐지면 그냥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들어간 한 있더라도 여기 지지권. 다시 들어간 한 있더라도 세게 깨지면 쉽게 말해서 여기가 깨지면 내일 아침에 같이 들어와도 돼요. 내일 아침에 질문하세요. 너무 아침에 말고. 그러니까 한 9시 10분이나 이 정도 돼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제가 문 열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여기 깨지면, 말하기 전에 여기 붓 깨지면 던져야 돼. 다 던져버리세요. 그냥. 손실까지는 아니잖아. 오늘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 먹었으면 그래도 뭐 많이는 못 먹어도 500원이면 한 5%? 1000원이면 10%잖아요. 그죠? 5%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토해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죠? 제가 지금 계산이 잘안 돼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만 원에 천 원이 10% 아닙니까? 맞죠? 맞네. 많이 토해냈잖아요. 아깝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여기 중요한, 만 300원, 350원 정도를 만약에 세게 깨고 내려오면서 시작한다? 바로 던져버리세요, 그냥.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절반 이상 무조건 던지세요. 절반 이상. 손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막 개바라기가 밑으로 뭐푹 빠지면서 할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외국계 또 들어왔네.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보령제약 뭐 좋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외국계 계속 사네.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다. 수급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눈을 안 돌리고 요게만 보고 있었거든. 그러면서 요걸 딱 보면서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는. 왜? 수급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차트의 모양과 흐름을 어느 정도 간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수급은 어떻게 됐지라고 다음에 딱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좀더 정확한 시나리오를 본인이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평선이 121이 쉽게는 안 깨질 거예요. 아마 강하게 돌파하면서 양봉 세우면서 위에 저항대 매물을 좀 받긴 했으나 그래도 돌파는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 시 1000, 만약에 760원에서 또 이렇게 밀린다. 또 이렇게 만약에 올라가다 또 밀리면 3분의 1 정도부터 끊어 나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가 적당하니 차익 실현해놓고 추세가 안 무너지면 20일 안 깨면 다 던질 필요까지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 좀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를 무슨 말하는지 머릿속에 탁탁 분분매매 할줄 알면 다 아는데. 그죠? 그래서 팔아먹은 거 다시 이평선 돌아 올라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매수 팔아먹은 거. 또 올라가 밀린다 싶으면 또 절반 매도. 또 눌리면 또 매수. 그렇게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잘한 매매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2008 푸주를 타고 다니십니까? 푸주 맞죠? 봅시다. 아닌가? PZ 푸주 맞나? 모르겠다. 맞다네. 영어 표현인가 봅니다. 원래 출전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익이 좀 되는데 내일 바로 정리해도 되냐? 아까 뭐 질문했더라? 잠깐만요. 위에 볼게요. 고롱 티슈진. 잠깐만요. 자, 그런 거 잘해내야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까 얼마로 했더라? 35,100원. 10% 수익이네. 그죠? 먼저 다 끊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돌려내기가 안 쉽거든요. 요거 위에 있지만 요거 60일까지 돌려내기 안 쉽다고요. 그러면 추세 거의 다 돌려낸 거 맞아요. 뭐? 올라가면 튕겨내릴 수는 있으나 여기 밑에 안깰 가능성 높다고요. 근데 깨면 어떻게 된다? 깨면 어떻게 된다? 이래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던지라고 채팅방에 했는데 안 던졌을 것 같아. 아직 이야기 안한거 보니까. 못 던지고 있어. 안 던지면 안 돼. 던져야 돼요.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이거 안 깨면 들고 가도 돼요. 이거 안 깨면. 자, 또 조건 하나. 올라갔는데 여기처럼 엉뚱 떨어진다. 절반 던지세요, 절반. 그리고 다시 밀리는데 여기 안 깨잖아요. 아까 팔아먹은 거또 사. 만약에 빠지면 적당히 끊어내세요. 그러면 손실 없어요. 위에서 한번 챙겨 먹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또 여기는 왔다 갔다 몇번할 거거든요. 한 번에 못 넘어가요, 거의. 왜? 여기 단단한 저항권이에요. 이거. 지금 상황에서 여기 위에 다 저항이거든요. 한 번에 간다고 너 특별한 뭐 호재 없으면 못 가요. 올라가면 밀리고 하다가 빵 뚫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그럼 그 상황 다 패스하지 말고 가만 지켜보지 말고 어떻게 지켜보지 말고 여기서 사서 이거 올라간 거 이거 다 손에 다 먹는 거다 토해내고 여기 올라갔다가 또 가만 있어가지고 이다 토해내고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토해내지 말고 올라가면 절반 팔아먹고 내려오면 다시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올라가면 또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또 사놓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밀리면 끊어 나가고 손실은 별로 아닐 거잖아요. 그죠? 10%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내는 조건. 장대 양봉이 막 쓴다. 끊어낼 필요 없어. 이런 거 쓴다. 끊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가다가 자꾸 윗골이 막 이렇게 달고 아니면 막 음봉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많이 끊어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 아침에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또 남기세요.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한 번씩 체크할게요. 제가 뭐 때문에 방송하겠습니까? 저 혼자 뭐 이야기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위해서 방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간이 안 맞거나 이러지 않으면 합니다. 다 말씀드리고 못본거 빼고는 다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일 아침에 같이 체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에 딱 봤는데 여기 밑에 딱 쳐진다. 더 자세하게 38,200원 깨죠. 절반 정도 던지세요. 여기 밑에 딱 깨고 내려오면 잘 봐놓으세요. 그러니까 38,200원 요걸
깨면서 시작한다. 절반 던지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밀리잖아요. 여기까지 밀리는 거 허용 별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48,000, 근데 400원 차이네.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절반 던지고 여기 인근감이 아마 지지될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진짜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깨질 때 절반 던진 거 여기서 반등 넣으면 4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정도 이평선 쪽 꺾일 거기 때문에 또 반등 넣을 때또 끊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분봉매매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같이 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여기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라. 38,000원. 위로 뛰어고 올라간다? 던질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 38,750원 여기 라인. 여기와 여기 라인은 저항대다. 그렇게 딱 생각해놔야 돼요. 여기와 여기 라인 가면 저항이다. 그러면 강하게 돌파했는데 밀리잖아. 이렇게 절반 던지세요. 그러면 딱 눌리면 여기 38,500원 정도가 지지권이거든요. 팔아먹고 또사 넣으세요. 그럼 여기 가면 또 밀릴 수 있어. 그럼 또 절반 팔아. 왔다 갔다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대로 들고 있고 여기서 또 팔아놓고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여기만큼 갈수 있어 보여요. 왜? 여기가 37,800원, 여기가 38,700원. 1,000원 차이에요. 그러면 목표치 어떻게 정한다? 여기서 1,000원 더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왜? 여기 폭. 자, 여기만큼 1,000원 더할수 있어요. 그러면 39,700원. 아다리가 딱딱 떨어지네. 여기 위에. 여기 최고점 39,200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도 정할 수 있습니다. 38,200원 정도네. 1,000원이면 39,200원 정고점이네. 딱 떨어지네. 그죠? 목표치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와, 여기에서 눌리면 갈 목표치하고 여기 정고점 아다리 되네. 더 강력한 목표치도 아니다. 맞다. 여기 가면 거의 끊어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말 잘하는 매매 할수 있다. 지금 당장 그 정도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면 내일 아침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어요. 12시 42분이네요. 너무 피곤해서 저도 쉬어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구독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계신 분들 1번 눌러 보십시오. 남궁진님 아직 안 나가셨어요. 야, 윤정혜님도 계시네. 자, 초대할 분 제가 바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혜님 공부를 좀더 해주세요. 근데 공부 댓글 옛날에 좀 보이던데. 자, 공무원 한분 계시지. 그런 거 싫어하실지 몰라도 우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대로님은 하겠다는데 안 들어오시겠다니까 뭐 나쁜 뜻 아닌 건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생각해 보시고 자 일단 후보군으로 야 너무 열정적이니까 윤정혜님하고 그 다음에 박혜용님하고 양희님은 국가를 위해서 노고가 있으니까 세 분은 후보입니다. 공부 좀만 더 해주세요. 며칠 안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직 장사하고 있다. 아, 야, 고생하시네. 그죠? 최우선순위입니다. 공부만 좀더 해주세요. 왜 자꾸 공부해라고 댓글 달아라 한줄 아세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설명 그거를, 제가 따다다다닥 채팅 너무 폭탄 날라와요, 솔직히. 제가 바쁘지 않으면. 그거 알아 먹으려면, 제때제때 대응하려면, 그걸 공부를 해놔야 돼서 그런 겁니다. 그죠? 공부 안 하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고 잘못 알아들으면 괜히 혼선만 와요. 그러면 안 좋아요. 들어와가지고 수익 나고 해야 좋지. 혼선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이유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땅이님하고 윤정혜님하고 그 다음에 박혜용님 며칠 안으로 초대할 테니까 공부 좀더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방송 정도에 초대해 주신다 해서 댓글 남긴다. 그거 이메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언급 나오면 그렇게 남겨주세요. 제가 몇번 초대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웬만하면 기억할 건데
제가 적어 놓을게요, 그러면. 박혜용님, 그리고 땅이님, 그리고 윤정혜님은 초대, 예수님입니다. 초대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조금만 공부해 주시면 초대할게요. 자, 큰 꿈을 가지고 움직이는 닥터K와 채팅방 팀원들입니다. 놀라실걸요? 10원도 안 받아요. 무서운데! 와, 딴 게 아니라 종목 많이 날려주고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열정적이에요. 열정적.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왜 제가 초대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제 방송 들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잠 오고 피곤하실 거 아닙니까? 다들 12시 45분인데 저도 진짜 힘들어요. 지금 잠을 못 자거든요. 최근에. 왜? 저 돈 10원도 없고 안 받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저 여기 주식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 배팅 풀로 하세요 해가지고 들고 가는데 와장창 깨지면 제가 마음 편할 줄 아세요? 마음 하나도 안 편하고 정말 고통받아요. 사실 여기 정말 중요 구간이기 때문에 잠을 계속 설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 야, 좀 빠지네요. 0.35 마이너스. 미국이 조정 좀 받고 있네, 그죠? 자, 그러나 우리나라 디커플링 중이기 때문에 소설 잘 써요, 닥터K. 자, 잠깐만 다시 한번. 그런데 그 소설이 너무 잘 맞아떨어진단 말이지. 개인들이 지금 계속 사고 있네. 야, 일단 이런 별로 안 좋은데. 그죠? 당연한 거겠지만. 자, 그러면 내일 이게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많이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가 저항권이네. 야, 안 그래도 빠질 건데 미국도 빠졌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접근한다? 푸스로 접근한다고요. 푸스로 밑에 하방으로 선물 매도 때리고. 최근에 며칠 동안 왜 좀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하시는 줄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크게 안 틀렸을 거예요. 미국이 자꾸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선물하고 콜 자꾸 샀어. 그러니까 자꾸 줄랑줄랑줄랑 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가고 싶은데 자꾸 선물 사고 하니까 올라가면 기관 외국인 돈 줘야 되잖아. 걔들이 뭐 할 일 없어 줄 것 같아요. 돈 틀어 먹으려고 눈이 벌겋지. 미뚤어뜨러뜨러 하는 게 이유가 다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선물 옵션을 해봤을 때도 그런 식으로 틀렸어요. 야, 미국 올랐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방으로 막 지키고 막 물타고 하다가 결국 밑으로 쳐져버리면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메롱하고 원위치 딱 갑니다. 거의 원위치 갔거든요. 이게 여기 정도로 맞추면 좋았겠지만 그럼 밑으로 한번 풍 깨는 척 하든가 아니면 살짝 깨지면 밑으로 막 달라든다고요. 풋옵션으로 아니면 선물 하방으로 막 달라든다고요. 그러면 흔드는 척 하다가 위로 팍 들어올립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들어올리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 소설이죠. 내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맞추면 진짜 대단한 건데 내가 맞춘다는 게 아니라 내일 말일이에요. 윈도 드레싱 나올 가능성 있어요. 밑으로 대박 안 깨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미국이 많이 올랐어요. 미국이 많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아이고 미국이 많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걔들은 눌려주는 거 별 문제 없어요. 0점 몇 빠지는 거 별 문제 없다니까요. 야, 이거 진짜 문제 있다. 이거 안 바뀌는 거 보세요. 야, 참.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핸드폰 한번 볼게요. 핸드폰 안 봐도 아까 선물하고 똑같아요. 아까 선물 보니까 빠지더라 아닙니까? 그죠? 자, 다우존스 마이너스 0.4. 그 다음에 나스닥 마이너스 0.14. 그런데 이거는 움직이는데 이건 왜 안 움직이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에이. 이러면 안 돼요. 국내 1위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얘들은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적당히 눌리는 거 적당히 뭐 0.3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쵸? 0.1 이 정도 되면 좀 부담되지 사실. 그래서 별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들이 야 큰일이다 생각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구간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신고가 건으로 막 가고 실제로 신고가 갱신하고 설쩍설쩍 눌려주는 거지 밑으로 대박 깨지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걸 간파 못하고 개인들이 어떻게 달라든다? 여기도 온봉이고 밀리는 자리니까 미국도 살짝 빠졌네 싶으면 밑으로 때린다고요.
그러면 밑으로 가는 척 하다가 잽싸게 돌아올리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밑으로 때렸던 애들이 손절하고 나오면 다행인데, 아까 저 손절한 거 봤죠? 그러면 한 300밖에 안 깨지는데, 끝까지 버티잖아요? 올인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한테 땡큐입니다. 위로 팍 땡겨 올립니다. 그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선물을 매도 쪽으로 계속 늘어나가고, 풋옵션 계속 사고, 그러면 땡큐. 위로 쫙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막 쌍끌이 들어오고 이러면 위로 세게 가면서 끝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하루짜리일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야, 소설 너무 길죠? 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자기들한테 결산 좀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땡긴 거다. 만약에 그 다음날 박살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일하고 다음주하고는 중요해요.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주 향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변곡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위로 가도 이상할 것이 없고 밑으로 내려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구간이 변곡구간, 이해되시죠? 밑으로 내려도 하나도 안 이상하고 올라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러면 변곡구간이다. 자, 그런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 선물도 보시면 비교적 환매수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 금액이 며칠째입니까? 스트레이트로 2주째 가까이, 근 10일 가까이 스트레이트로 들어왔어요. 전일은, 그러니까 이거 기준으로 전일은 기간이 4200도 사왔어요. 밑으로 깨겠습니까? 얘들이 여기에서 사 들어갔는데, 그럼 평균 단가 여기라 칩시다.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쭉 사온 게 8월 20일 정도부터, 21일부터니까 그냥 간단하게 러프하게 8월 21일이 여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단가 한 이 정도 된다고요. 20일선 정도 밀려도 20일 정도에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고 판단 들고, 여기에서 수도 파고 예를 들어서 밀리더라도 양봉 쓰면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주 전략까지 다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케이스별로 위로 띄울 때는 어떻고, 위로 띄울 때 기관 외국인은 어떻고, 내일 아침에 개인이 어떻고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그 생각이 안 들겠죠? 13년 동안에 수많은 피눈물 흘리면서 공부하고 돈 깨지가면서 고통받으면서 느꼈던 거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공부만 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게 제 모토예요. 그런 이야기만 자꾸 울컥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무 고통을 받아봤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 받지 마라. 그리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같이 좀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밤늦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해놓으시면 유튜브가 안 보내는 알림 빼고는 다 옵니다. 생방송 제법 많이 하고, 닥터케 여러분들께 제법 무료 방송 치고는 들을만하다 생각 들 겁니다. 자부심이 있어요. SNS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을 지인들에게 추천하세요. 많이 했던 분들도 또 날리세요. 그러면 다른 패친이나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친한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만약에 힘든 상황이 있으면 닥터케 이거 돈 받고 방송 안 하니까 도움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잘 성투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